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골프 백유환입니다. 다양한 골프 소식 오늘도 김재열 해설위원 그리고 최영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타이거 우즈가 호주에서 오랜만에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호주 PGA와 원아시아 슈퍼시리즈로 열린 에미리트 호주 오픈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지난해 자신이 주최하는 쉐브론 월드 챌린지에서 준승한 이후 최고의 성적입니다. 2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나가면서 우승의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네. 우승급은 놓쳤지만 이번 주 있을 프레젠트에서 활약을 예고합니다. 네, 2009년에 호주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2년 만에 우승을 노렸는데 아쉽게 실패는 했지만 재기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우승컵은요, 이 대회에서 1998년 아주 오래전에 우승한 적이 있는 그렉 차머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주가 이 우승권에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우리가 비교적 오래 볼 수 있는 대회가 됐습니다. 에미리트 호주 오픈 최종 라운드의 주요 장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레이크스 골프클럽 시드니에 있습니다. 파 72, 6264m. 미터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시 주변이 그대로 보이는 곳이군요.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전반부의 주요 장면입니다. 역시 타이거 우즈 3번 홀의 파4홀. 버디 퍼시 성공하죠. 7 언더파. 그리고 4번 홀 두 번째 샷. 스피인 이런데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이 홀에서 버디하면서 두 홀 연속 버디. 8 언더파를 만들어놨고요. 그렉 차머스입니다. 두 번째 홀의 두 번째 샷. 언덕 싹 내려와서 여기서 버디하면서 12 언더파 선두가 됐고요. 타이거즈 8번 홀 파5 홀의 세 번째 샷. 좋네요. 거의 뭐 A짤 그리면서 이제 재기의 가능성을 정말 보여주었던 대회. 그렇죠. 좋은 경기력. 9 언더파. 아담 스캇은 14번 홀 이글 포시네요. 됐어요. 이게 들어가는군요. 붙어주면서 8 언더파. 자, 이렇게 되면서 아담 스캇과 타이거 우즈가 지금 8 언더파로 공동 5위에 올랐고 제보 길비가 그 위에 있고 리고 헌도 그 위에 있습니다. 제이슨 데이와 그렉 차머스가 공동 선두 11 언더파가 됐습니다. 타이거 우즈 14번 홀 파5 홀이죠? 두 번째 샷. 직접 보는 거죠? 일단 거리는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데 네. 1, 2, 3라운드까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이슨 데이 올 시즌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호주에 좋은 선수가 많지만 이 선수를 주목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프레젠트 컵의 주장 그렉 노먼이 이야기했거든요. 11번 홀의 네 번째 샷이었고 파퍼스 남기는데요. 그렉 차머스는 버디팟. 그렉 차머스는 73년생입니다. 호주 선수고요. 네. PGA 투어 올 시즌 105위, 상금 랭킹 105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있을 거예요. 우주의 세 번째 샷이죠. 자, 어떤 샷을 만들어낼까요? 오!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우리가 마지막 날 타이거즈에 기대했어요. 아, 호주에서 보여주는데요. 저런 게 정말 타이거즈가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로 할 때 네. 꼭 저런 샷을 구사했기 때문에 저게 약간만 비껴가도 밑으로 만들 저렇기 때문에 타이거즈가 많은 팬을 확보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마 또 다시 많은 팬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선두하고 한타차가 됐어요. 10원 더파 제이슨 데이는 11번 홀의 파퍼 중요합니다. 현재 공동 선두인데요. 꼭 넣어야 유지가 되죠. 아, 그렇죠. 지금 보는 제이슨 데이나 타이거 우즈 우리가 모두 다 이번 주 프레지던트 컵에서 볼 수 있는